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정미 골키퍼, 포백에 심서연, 김도연,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 장슬기, 이민아, 이세은, 그리고 전방에는 정설빈, 엘리, 네넴 선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포백에 이은지, 손다슬, 이세진, 박세라, 중원에 박예은, 전은아, 아스나, 그리고 전방에는 이네스, 서지연, 김인지가 있습니다.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챔피언 결정 2차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선공은 경주한수원이 가져갑니다. 백에서 지금도 보시면 공간이 생겼을 때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김인지의 왼발!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김인지 선수의 이 기습적인 왼발. 아주 짧게, 그리고 이네스. 이네스 돌면서 슈팅 굴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재차 시도했지만 또 한 번의 굴절. 혼자 상황 막아냈습니다. 김정미. 아, 지금은 득점과 상당이다. 이네스, 자, 충돌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네, 오른발 슈팅. 자, 아쉽게도 골문 옆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나가 볼을 이어봤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박세라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설빈 반대편. 아하, 윤영글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네, 재키 연결. 다시 장슬기 안쪽 크로스 헤딩.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정말 날카로운 헤딩 슛이 나왔지만 경주한수원의 역습 찬스. 그리고 달려가는 서지현 오른쪽 내줍니다. 자, 김인지 반대편 김도현 끌어줬습니다. 전우나 원터치. 그리고 달려가는 서지현 임선주와의 대결 이겨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자, 수비 처리가 조금 더 빨랐고요. 수원 크로스 높게. 자, 골문. 네. 김정민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조금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볼이 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김정민 선수들의 그런 좀 머리끼리 부딪히는 장면이라든지 좀 몸끼리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얼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 다시 그라운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 여전히 0-0. 이제 그 승부를 지을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방에서 이민아가 볼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뒤쪽에서 로빙 패스.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이네스 한 차례 접어놓고, 자, 두 번 접고 마지막 크로스는 김정민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이네스 선수가 빼줍니다. 이어받는 네넴 한 차례 스텝 오버 이후에 짧게, 그리고 장슬기 슈팅. 왼쪽으로 빠집니다. 아, 지금 역시도 장슬기 선수가 이 가져가고 있고요. 코너킥은 정설빈. 자, 크로스 높게. 네. 혼자 사과. 자, 지금 마지막에 걷어냈던 경주한수원. 자, 우선 크로스의 궤적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이은지 선수가 먼저 헤딩을 했지만 그게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임선주 선수가 그것을 집중력 있게 재차 헤딩을 시도했고, 높게 박스 안쪽 투입. 뒤쪽 헤딩. 자, 머리 맞고. 자, 그리고 아스나 와, 김정미 선수 이걸 막아냅니다. 네. 아, 지금 아스나 선수도 이 튀어나온 공을 굉장히 또 집중력 있게 빈 곳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아, 정말 볼을 가져오기 위한 두 팀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아, 김정미 골키퍼의 집중력을 막아냅니다. 자, 패스 이후에 전은아 반대편. 아, 지금도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아 오른발 슛. 기습적으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굉장히 앞쪽에 공간이 넓게. 인천현대제철 모든 선수들이 약간 1-1 상황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혜리의 오버래핑을 전은아 선수가 한 차례 끊어줬는데 빠른 스로인. 그리고 박스 안쪽 엘리. 네, 엘리 이겨냈어요. 슈팅했어요. 반대편 골.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선취골은 정설빈입니다. 아, 지금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이 엘리 선수 돌아서는 거 보세요. 정말 이 돌아선 이후에
나오는 정설빈 선수가 비어 있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자, 정말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뛰어나와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현대제철이죠. 그렇죠. 굉장히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오면서 이제 지금 첫 득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첫 득점이 나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정설빈 선수가 드디어 첫 득점을 올려줬는데 자, 윤영걸 골키퍼가 상당히 이제 심판들에게 항의를 또 했거든요. 네, 옵사이드에 대한 그 판정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우선 득점 이후에 정설빈 선수가 선수들과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두 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현대제철이 80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드디어 현대제철도 교체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에게 연결 나이 슈팅! 김도현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나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들어가면서 앞쪽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경주 한수원의 역습 온사이드 그리고 이레스에게 네. 이레스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 이레스 접어놓고 슈팅! 김정미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이레스 선수 굉장히 잘 접어놨고 또 슈팅까지도 잘 들어갔는데 자 왼쪽에서 코너킥 박예은 안쪽 자, 김정미 골키퍼가 이 코너킥을 한 번에 잡아줬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강하고 낮은 크로스가 현대제철 선수들은 급할 것이 없는데요. 여전히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 지금 장슬기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드리블 후에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장면들을 자, 코너킥을 준비하는 이세은 코너킥 높게 갔습니다. 헤딩! 자, 우선 밖으로 쳐냈는데요. 득점이 인정되네요. 이것이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안쪽에서 걷어냈다라는 판정이 나왔죠. 자, 결국에 이렇게 득점이 인정되면서 이제는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대 0이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주어진 지금 시간에서는 경주 한수원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네, 자, 골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6심제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6심 지금 추가 부심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네. 해서 우승이라는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굉장한 기록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 화면에 이제 2020 WK리그 우승 인천 현대제철 자 상당히 정말 실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죽지 않고 이번 시즌 정말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정말 리그 내내 보여줬던 그 조직력뿐만 아니라 네. 정말 그 플레이오프 때도 그 보여줬던 이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갔던 송주희 감독의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준 경주 한수원 선수들인 만큼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준우승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 2020 W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8년 연속 통합 우승 엄청난 대기록을